보아가 지금 실검이라고? 보아가 왜? 아시아의 별 아니냐? 아시아의 라이징 스타. 1세대 뭐야? 향 정신성 의약품 밀반입을 했어? 이런 씨발 정말 세상 또 거꾸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내가 또 미쳐버리겠네. 보아가 아니 보아가 뭐가 아쉬워서 향 정신성 의약품을 지금 밀반입을 했어. 뭘 했는데? 와. 그향 정신성 의약품이라는 거지 어떤 거지? 졸피뎀? 제대로 읽어보라고? 요약 좀 해주면 안 돼? 세줄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요즘 기사에 딱세줄 요약 있었으면 좋겠다. 수면제 처방받은 건데 이제 그거를 잘 몰라가지고 그런 거야? 실수겠지. 실수야? 하긴 보아 정도면은 졸피뎀은 실수지. 수면 진정제입니다, 형님. 졸피뎀은 수면 진정제. 마약. 아니 얘들아, 마약은 SM이라 본인이 해도 직원 실수가 되는 거야. 적발당할까봐 직원을 통해서 밀반입하다가 걸려놓고 무지에 의한 실수라고? 정말 문제될지 몰랐으면 본인 이름으로 받아야 하는 거잖아. 박보미 가족 이름으로 마약 받은 거랑 이제 이게 뭐가 달라? 오, 팩트 좀 빡센데? 열심히 달려온 인생인데 약에 의존해야 하는 삶이라니. 돈이 많으면 뭐하노? 인생 뭐 없네. 는 개소리죠. 예, 는 개소리죠. 어떤 그 직업, 근데 은근히 수면제 처방받는 그 사람들 되게 많아. BJ들도 마찬가지고 수면제 처방받는 사람들 은근히 많아. 이거 보아의 인생 자체를 약간 부정하는 듯이 얘기를 하네. 이건 에바지 이 사람아. 잠이 안 오면 수면제 처방받을 수도 있는 거지. 정말 몰랐으면 자기 이름으로 했겠다. 이 부분은 조금 약간 실망스럽긴 하다. 아싸리 그냥 자기 이름으로 해가지고 딱 반입을 했었으면은 좀 뭔가 성립이 되는데 왜 직원 이름으로 하냐 이 말이지. 이건 좀 문제가 되겠는걸? 전기랑 국내 술 먹방 가자. 개소리 쳐하지 마, 키위 아저씨야. 잘못한 건 맞는데 저 정도로 비난받을 정도는 아니다. 그지? 보아라는 이제 가수 이미지 자체가 나쁘지가 않아요. 진짜 열심히 살고 자수성가의 아이콘이면서 진짜 10대부터 20대를 한 20년 정도를 진짜 가수 이런 그 저기 활동 가수 활동에 쏟아부었기 때문에 보아라는 그 가수는 인정이지. 킹정이지, 킹정. 옛날에 나그저 뭐야 전남 예고 다녔을 때 그때 1학년 선배 누나가 보아랑 전화 시켜줬었는데 저녁밥 먹을 때 이렇게 보아 친구라 그래갖고 막그좀 유명한 누나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진짜 누나 보아랑 아냐고 안돼 자기 친구래. 그럼 전화 한번 해줄 수 있냐고 진짜 전화해가지고 전화 그때 한번 했었어. 네, 안녕하세요 보아 하니까 정도는 돼야 윤군이랑 전화할 수 있구나. 애들 다 놀래갖고 우와 보아 진짜 진짜 보아인가 봐 우와 막 이랬었는데 그때는 연예인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높이 보던 그런 때였어. 내가 그동안 살면서 만났던 연예인 썰은 일단 초등학교 때나 신동엽을 본적 있어. 신동엽을 봤었지. 공항에 갔었거든. 공항에 갔었는데 저기 이름 그러니까 성이 양이고 좀 이렇게 그 옛날에 그 유행어 중에 탁다리 잡고 삐약삐약 하던 그 양승재였나 뭐 있었는데 양승겸이었나 양겸 양승재 아니야 개그맨 양뭐 있어 여러분 잘 모르실 거야. 근데 얼굴 보면 아저 사람 할 수도 있어. 김승경인가 김승겸 김승겸 개그맨 개그맨 양승경 양승겸 아뭐 있었는데 아무튼 그 분이랑 둘이서 이렇게 앉아갖고 있더라고. 앉아가지고 공항에서 담배 피고 있는 거야. 그 당시는 공항 안에서 담배 피워도 됐었어. 그래가지고 담배를 딱 피고 있는데 딱 보니까 신동엽인 거야. 얼굴은 호리호리하고 눈은 초롱초롱하고 앉아가지고 머리 젤 발라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공항에서 둘이서 대기하고 있더라고. 어떤 개그맨 분이랑 아그 개그맨 분이 유재석 씨랑 동기였어. 누군지 알 거야.
유재석 씨 주머니 손 넣고 이렇게 딱 이렇게 내려가던 그 인성 논란이 있었을 때그 옆에 계셨던 뚱뚱하신 개그맨분. 양원 아니야, 양원경 아니야. 최승겸? 최승겸 맞는 것 같아. 최승겸. 아닌가? 최승경? 맞아. 이 아저씨야. 이 아저씨 맞아. 이 아저씨 맞아. 이 아저씨랑 같이 앉아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누나가 사인 받으러 가갖고 누나 옆에서 말도 못하고 누나 뒤에 살짝 숨었고 신동엽 아저씨 이러고 있었어. 비응신마냥. 누나 시크하게 딱 사인 딱 해주시더라고. 그러고 나서 얼마 몇년 후에 바로 그 대마초로 잡혀가시더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때 이제 그 신동엽 씨 한번 봤었던 기억이 있었고 어렸을 때. 그리고 나서 누굴 봤더라? 중학교 2학년 때그 갈갈이 박준영 아저씨 맞지? 박준영 아저씨. 와가지고 학교에서 뭐 이렇게 찍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나와가지고 뒤에서 하면서 연신 흔들었어. 이봉기. 이용기는 못 봤어. 그 기억이 난다.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저는 특수반이 아니었고, 저는 수학 B반이었습니다. 예. 자, 무튼 아프리카 로고 밑에 미르 4 뭐야? 야, 미르가 나온다고? 미르가 뭐야? 미르 4? 미르의 전설? 이게 왜 나와? 우리 방송에 그런 로고가 떠요, 여러분들? 게임 이름이야. 야, BJ 방송 화면에다가 이 광고를 넣는다고? 팬카 감사합니다. 아, 진짜? 실화야? 그럼 우리 BJ들한테도 좀 뽀찌 좀 주나요? 예, 그런 거 없죠? 예, 팩트고요. 아, 나는 내 목표는 그거 같아. 나는 이제 2021년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잖아. 나의 목표는 건강. 언제나 건강. 작년에도 건강, 재작년에도 건강. 3년 전에도 건강이었는데 여전히 건강이고 건강 다음이 2021년엔 숙제 좀 많이 하고 싶어. 숙제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내 고정도 늘어야 되고 방송적으로 일어나가야 될게 너무 많긴 해. 진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거랑 언제나 그냥 그런 거지. 언제나 그냥 바램은 있는데 제대로 이제 실행을 못하는 그런 거지. 고정, 살. 그리고 유튜브 흥하는 거, 잘 되는 거, 내 스스로 좀잘 되게끔 좀 하고 싶어.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각부터 하지 마. 합방 컨텐츠도 하고 그래야 고정 쌓인다고. 오케이, 알겠어. 근데 내가 짜는 합방이 문제가 있다. 카페에 좀 이런 그게 올라왔네요. 난 뭔가 색다른 걸 보고 싶고 그런데 솔방, 또슈, 또빨방, 테크트리를 좋아하네. 이러니 고이지. 뭔가 합방으로 이것저것 도전하고 시청자가 늘 텐데 차라리 분내 데리고 술 먹방도 괜찮은 것 같고. 근데 누구랑 같이 흉가인가? 흉가 안 가? 거기 간다고 하지 않나? 흉가는 가지. 흉가는 가는 건데 뭐 이런 의견도 있네요. 예. 새삼스러운데 코트형 왜 이렇게 부드러워짐? 유튜브 때는 오프닝 할 때마다 매일매일 시청자랑 현피 뜬다는 마인드로 한따까리 하고 방송 시작했는데 요즘 거의 종교 귀의한 사람 수준 저저 아니냐? 시발새끼 쳐내. 저저 씨발새끼 전해라고. 6시까지 사는 가지야 씨발 도야지려나. 이번 달은 씹새끼가 맞다. 오케이 인정. 내가 좀 유해졌다 이런 말이 많지. 근데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고마움을 알게 됐어요, 이번에.
니은 유튜브 때 대단했지.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 마인드적으로 좀 많이 좀 형 부드러워졌다는 글 댓글 봐봐. 부드러워졌다는 댓글 보라고? 댓글 왜? 내가 부드럽지 않아? 민심 살피는 거 아닐까? 그 시절에 또 싸우네 하면서 방송 꼭 자고 그랬는데 이러고 보면 세상 발전했네. 그냥 일어났는데 기분이 좋은 거야. 와 이 새끼. 그냥 일어났는데 기분이 좋은 거야. 본인이 기분 안 좋으면 얼굴부터 독이 꽉 차서 기분 풀릴 때까지 한 명 죽여놔야 넘어감. 그거 아니야. 내가 기분이 야 기분이 좋겠냐. 늦잠 잤는데 기분 좋을 일이 뭐가 있어. 안 그래도 낮에 내가 진짜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그랬잖아. 낮에 별로 좋지 않은 일이 있었어. 근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수는 없는 그거고. 야 근데 내가 우리 사촌이 아니래. 우리 조카한테 내가 플스 4를 줬잖아. 한 준지 한참 됐지, 한 8개월 전에. 근데 이 지금 플스 4를 선물해 주고 나서 이번에 보니까 타이틀 3개를 싸게 팔더라고. 가드 오브 워랑 호라이즌 제로랑 또 라스트 오브 어스 그거를 3개를 31,000원인가? 엄청 싸게 파는 거야. 하나당 타이틀 하나당 만 원씩에. 그 다 대작이잖아. 그래가지고 게임 좀 얘가 굉장히 게임을 좋아해 우리 조카가. 근데 지금 나이가 이제 9살 내년에 10살 그래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했는데 얘한테 내가 이제 그 3종 세트 선물을 줬는데 연락이 왔더라고. 나는 이제 또 이번에 생일이기도 하고 또 그래가지고 케이크랑 보내고 했었거든. 그러니까 나는 우리 엄마랑 누나랑은 연락을 안 하는데 뭔가 그 조카들이 무슨 죄가 있어, 무슨 잘못이 있어. 그냥 어른들의 그거에 놀아나는 거지. 내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선물을 했어.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해줬거든. 봐봐. 이번에 그리고 생일이어가지고 뭐 이거저거 좀 보냈거든. 했더니 이렇게. 축하합니다. 둘이 쌍둥이야. 일란성 뭔 쌍둥이? 둘이 같은 날 1시 같이 태어났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케이크도 보내주고 했거든. 그래서 호영 누나 살 빠지셨네. 삼촌 역할을 좀 했지. 일란성 그래가지고 성현아 플스포 타이틀 3개 선물했다. 감사합니다. 다 안 해본 거지? 3개 다 대박 타이틀이야. 다 깨는데 3개월은 걸릴 거야 아마. 네이버 아이디 없니? 라우어, 가도부어, 호라이즌 제로던 3개 선물했어. 그러게 살 빠지셨네. 스파이더맨보다 훨씬 재밌을 거야. 네이버 회원가입부터 하고 그걸로 들어가 주소 입력하면 될 거야. 삼촌 그 게임 다 19세인데 해도 되나요? 작품성이 좋고 선정적인 게임이 아니니까 괜찮을 거야. 욕이랑 야하거나 잔인하지도 않죠. 엄마 몰래 해 그럼. 엄마 아빠가 다 알아요. 허락 맡아봐. 어쩔 수 없지. 안 된대요. 엄마가 하지 말래요. 아빠도 하지 말래요. 애공 아쉽겠네. 그럼 저거 취소할게. 근데 또 엄마가 그걸 배송 먼저 했어요. 근데 집에서 플스 자주 하니? 예 많이 해요. 요즘 스파이더맨 1. 엄마한테 게임 오면 반품 좀 시켜달라고 부탁드려. 그리고 환불 받아야지 뭐 별 수 없네. 명작 게임들은 죄다 19세야 성현아. 너 나이에 맞는 게임 하려면 PC 게임이나 해야지. 컴퓨터는 안 받아갈 거니 기회 되면 가져가도록 해. 냉 이랬는데 짠해 죽겠어. 짠해 죽겠어. 아니 솔직히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은 게임들을 접해 보면은 좀 견문이 넓어질 거 아니야. 또 삼촌도 이제 그 게이머로서. 너드 삼촌이네. 완전 대답 귀찮은데 말게만이 한 후. 이런 삼촌이 어딨냐 솔직하게 말해서.
야, 아니야. 근데 얘들아, 저런 게임을 저런 게임을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해보면은 작품성에 대해서 딱 이제 알고 이런 게 게임이다 이런 걸 알지. 요즘 초등학생 애들 게임 해봤자 뭐해? 모바일 게임 그냥 구글 스토어 들어가가지고 무료 게임, 공짜 게임 뒤지게 하면서 결국은 현질 해야 되고 광고나 오지게 보면서 어? 제2위 코트 된다. 뭔 궁순이 궁수의 전설이니 뭐니 이런 거 뒤지게 하고 맞잖아. 그래서 나는 좀 게임을 많이 하게 해주고 싶긴 하지. 아, 어몽 안 해, 어몽 안 해, 얘들아. 나 오늘 개인 솔방. 개인 솔방. 요즘 포카페 게시물 올리는 게 내 인생의 재미. 코트님 감사리. 아, 요즘 꼭 게시물 올리는 게 좀, 나는 근데 너네가 게시물 올리는 건 좋은데 좀 그 조중복 좀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중복 자료 좀 보고 좀 올려라. 세 페이지 정도는 보고 아 겹치는 거 없네 그럼 바로 좀 올려줄 수 있는데 그냥 니들 업로드하는 거에 혈안이 돼가지고 전 페이지에서 본 건데 또 봐야 되고 또 봐야 되고 이런 게 많잖아. 그러려고 이제 관리자를 준 건데 관리자도 지금 관리를 잘 안 하는가 어쩐가 모르겠어.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일단은 오늘은 좀 기존에 하던 거 좀 하고 개인 솔방 좀 하면서 아 또잉 하고 있어? 아 미안하다. 방송 보고 있었구나. 뒷땅 한번 야무지게 깔라 그랬는데 그냥 또 방송 보고 있네. 아, 미안하다. 또잉이가 나한테 저기 저 빌려줬어. 자기 이제 쓰고 있는 그 저 애들이 중복 댓글 달면 삭제를 하네요. 게임 타이틀이랑 저 뭐냐 그 닌텐도 스위치를 내가 이번에 받았거든 또잉이한테. 장비가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하긴 해봐야지. 닌텐도 연결해가지고 스위치 저거 한번 해봐야지. 그 저 뭐야 댄싱 라인이랑 그 뭐냐 이거 저스트 댄스 그 맞아 그거 댄싱 라인이 아니라 그 이렇게 이거 돼 있어 이렇게 하는 거. 플스 5 사자 그러는데 아니야. 플스 5는 한참 뒤에 사는 게 맞아. 내년 초에 한 2월 달에 3월 달에 그럴 때 사야 돼. 지금 살라고 하면 웃돈 주고 사야 되고 구하려면은 좀 골치 아파. 그리고 그 정도로 내가 게임에 미치지 않았어. 그런 게임에. 그래. 아 이제 2월 달이나 그때쯤에 사면 되지. 뭘 급하다고 지금 먼저 구해 가지고 그래. 야 이거 뭐냐? 민폐 유튜버 BJ 방송 못한다. 조두순 이용해서 구독자 늘리겠다고 민폐 유튜버 BJ 방송 못하게 되었다. 안산시가 성범죄자 조두순의 경기 안산 자택 주변에서 방송하는 유튜버와 BJ들에게 영상 삭제, 방송 중단을 요청했다. 삭제 조치 여부는 수일 내로 나올 예정이다. 17일 안산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유튜브와 아프리카 TV 등에 공문을 보냈다. 이거는 잘 된 것 같아. 너무 조두순 파리로 가려고 해. 짓기 없으니까. 심지어 이 개새끼들은 조두순 잡으러 가면서 이게 인방인이 뭐니 하면서 갑자기 뽕에 차올라가지고 누가 보면 씨발 뭐 몇 년 동안 인방에 대해 헌신하고 그런 줄 알겠어. 이 씨팔 새끼들. 대도 않는 새끼들이 뭔 근본도 없는 병신 새끼들이 조두순 한번 잡으러 갔다고 뽕 차올라가지고 그거 몇만 명 봤다고 조찌랄들 떠는 거 존나 역겨웠어. 인정? 병신 새끼들. 쥐들 뭐라고? 개 씹듣보 새끼들이. 인정하십니까? 나 그거 존나 역겨웠거든? 잘 됐네. 개잘 됐어 정말로. 내가 갈까 고민했던 건 그 씨발놈들 잡으러 갈라 그랬었어. 나는 애들아 내가 조두순 거세해 조두순 뭐 자결해 이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그 개새끼들 잡으러 갈라 그랬다고 나는 오히려.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말할게 여기 간 새끼들 다 지능이 낮은 거 같아. 왜냐 싸그리 다 잡아다가 난 다 지능이 낮은 거 같아.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위하는 지능이 있었으면 저지랄을 못해. 법적으로 형기가 다 마치고 나온 범죄자를 억압하고 물어뜯으면 그 범죄자는 또 뭐가 되겠어? 또 범죄자가 또 되는 거야. 악순환의 고리야.
그리고 막말로 지금 조두순 찾아가는 사람들, 그 찾아갔던 사람들 순수하게 얘네들이 나영이 생각해가지고 조두순 보복하려고 간 놈들이 한 명이나도 있었을 것 같아? 조두순 출소하면 죽이겠다고 한 놈들 죄다 한 손에는 핸드폰 들고 유튜브 아프리카 중계하는 거 봐봐. 미친놈의 새끼들. 이게 그게 나영이를 위한 것도 아니며 그냥 정의의 사도 코스프레하면서 지들 수입을 위해서 조두순 찾아가려고 쇼하는 거야. 어? 개돌아 이 새끼들. 잘됐다. 어. 아무튼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됐네요. 어, 개새끼들. 괜히 안산시 더 저기하게 만들잖아. 어. 난 싸그리 잡아다 얘기한 거야. 누구 꼭 지목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어. 근데 그것도 그건데 나는 약간 그런 내용일 줄 알았어. 민폐 유튜버, BJ 뭐 저 뭐 그 범죄 이력 있거나 약간 이런 사람들 방송 못하게 하는 법안. 혹시 약발 하나. 약발방? 약발방 뭐 일단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 어. 일단 난 지금 너네랑 얘기를 좀 계속 하고 싶어. 어, 계속 아가리를 좀 털고 싶어 나는. 김윤태, 하, 김윤태 얘기 그만하세요, 여러분들. 예, 전 전체 다 싸잡아다 얘기한 거니까. 또 뭐 그렇습니다. 어. 여기서 누구는 진짜네 이런 애들도 지능 낮은 거 아니냐. 진짜면 방송은 커녕 더 은밀하고 치밀하게 해야지. 그걸 네가 해. 50까지 박강호 이 개새끼야. 왜 남들한테 저기 뒤집어 씌워갖고 네가 어? 그럴라 그래? 네가 해 그러면. 그럴 용기 없으면 싸닥치고 있고 그냥 내 쌍에서 조두순 얘기 나오면은 거기다 욕짓거리나 하라고. 가가지고 오바지. 해보지도 못하는 새끼들이 그지랄하냐 이 말이지. 아 어몽 오바야. 내 컨텐츠를 해야지. 일단은 내 컨텐츠 하고 우리 고정들이 원하는 거는 내가 어몽하는 것보다 일단 지금 내가 내 아가리 털고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어떤 재미를 드릴지 그거를 기대하는 거지. 인정하십니까? 포노브 말고 다른 곳을 가라고. 어, 이 새끼는 엄삼룡의 분노의 비용신 뭐라고 하는 거야? 포노브 말고 다른 곳을 가라고 뭔 말이야? 네 혼자 개소리해. 방송 분위기 뭐 난 저런 새끼가 제일 싫어. 방송 분위기 모르고 지 혼자서 계속 지 할 말만 해. 코트 오빠 진짜 팬이에요 사랑해요 어떻게 바보의 사랑. 닉네임이 바보의 사랑. 얼굴 존나 못생겼을 것 같고요. 예, 얼굴 살짝 불행옥잠 닮았을 것 같고요. 예. 모두까기 인형이라고. 어. 아 입술 좀 발라야겠다 얘들아. 아 나 요즘 너무 육식을 많이 했어. 나 이제 식습관을 살짝 바꿔야겠다. 이제 생선을 좀 먹어봐야겠다. 이제 생선 구이랑 이런 걸 좀 먹어야 될 것 같아. 그게 몸에 좋잖아. 오메가 3도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이제 좀 고기를 먹더라도 생선 고기를 좀 먹어야겠다. 먹는 거라도 좋은 거 먹어야지. 건강에 좋은 걸로. 팬까지 감사합니다. 아 요즘 육고기를 너무 많이 먹었어. 그리고 내가 요즘 배달의 민족을 너무 시켜 먹어가지고 아 얼굴이 항상 부어있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좀 살짝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의미로 랄보야 밥 좀 시켜라. 국밥 좀 시켜라. 뭘 빠게넌 이씨. 오늘 진짜 넌 진짜 정신 차려. 예. 아니 고기 국밥 말고 그런 좀 뭔가 콩나물국 같은 거 없어? 어 삼삼한 거? 카페 가보자. 왜 카페 왜 또 펜코 탐방 가면 안 되냐고?
펜코 탐방 뭐 갈 게 뭐 있냐? 난 요즘 펜코 잘 안 봐. 인방결도 안 보고. 오늘 그럼 형님 색독 술 먹방은 못 보는 겁니까? 아, 우리 들바코가 100개 명분 있으면 하지 않을까? 근데 명분 좀 보자 얘들아. 술이 예쁜데. 명분 좀 야무지게 볼까? 왜 이거 안 나오지? 잠깐만. 겁나는 것도 없어서 그냥 치킨 있게 숨겨둘까? 이것도 안 나오네. 잠깐만. 어, 작동 잘 하는데? 뭐야 이거? 왜 작동이 안 돼? 호원왕, 별풍자막, 별풍선 목표. 또 안 되네 작동이. 참 씨발. 형, 형 방송 8년째 보는데 저녁마다 라디오처럼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너 이거 내가 화면에 이거 띄우는 거, 별풍선 관련된 거 띄우는 거 이거 연속 작동 안 되는 안 되는 거 내가 되게 하게끔 하면서 너한테 그 방법 가르쳐 주지 않았냐? 그때? 희한하네. 자, 일단 좀 넘어갑시다. 아, 어몽어스는 얘들아, 내가 다음에 할게. 내가 지금 할 게 없는 것도 아니고 할 게 있는 상태에서 어몽어스를 지금 들어가서 하기에는 좀 그런 거 같아, 얘들아. 어, 명분이 없다 얘들아. 근데 솔직히 이거, 이 정도는 명분이 나오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만 개 채우면은 바로 술 먹방 갈기자. 어, 만 개 채우면 바로 술 먹방 야무지게 갈기자. 어? 어, 신나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호날두 사건? 호날두 사건이 뭐야? 그 CK. CK가 왜? 노쇼처럼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 주 CK가 있어갖고 미리 약속을 잡았는데 자기 일정 때문에 못 하게 된 거야? 자기 방송 때문에? 네. 그래서 CK 하고 있을 때 노쇼를 한 거야? 네. 오. 자, 일단 노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노쇼는요, 잘 모르겠네요. 어,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네. 어. 아, 10분 전에 취소했어? 그걸 신나린이 이제 그렇게 한 거야? 어. 철권대회 나가기로 했는데 CK 한다고 10분 전에 못 나간다고 해서 노쇼 낸 거라고? 나린이가? 어. 이유란 방에 철권대회 같은 거 있었는데, 아, 이유란이 어, 감스트가 CK 여니까 10분 남겨놓고 취소했다고? 와우. 야, 와우, 와우, 정말 마인드 멋있어. 어. 내용만 들으니까 존나 웃기긴 하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유란이지. 유란이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이유란이가 어떻게 했어요? 예. 네. 유란이 되게 착해 보이는, 그리고 고양이 분양 받을 뻔 했었는데, 뭔가 고양이 키울 그, 그러니까 고민을 해보니까 너무 이뻐. 유란이가 이제 고양이 이제 7마리인가 8마리인가 낳은 게 있는데, 그 아기 고양이 중에, 아, 그 셋째를 이렇게 내가 분양을 받을까 말까 진짜 고민을 하다가, 아니야. 괜히 아기 고양이 키웠다가 생명인데 내가 또 나중에 어? 귀찮다고 뭔가 얘한테 해줄 걸 못 해줄 것 같아서 분양을 안 받았단 말이야. 스코티시 폴드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어. 유란이가 그래서 그 정치를 했나요? 그거에 대해서 좀 표현을 했나요? 이유란이 괜찮다고 하면서 영민을 대타세움. 신나린 웃으면서 사과 방송. 유동민 씨 안 잡히니까 공지도 팬가입용으로 바꿈. 그런 일이 있었어? 아, 정치를 해야 인류. 아니 근데 이런 거는 내가 솔직히 말할게. 정치 그 수준의 정치의 정치는 뭔 줄 알아 얘들아? 괜찮은 척 하는 거야. 착한 척 하는 게 최고의 정치야. 요즘 정치 메타가, 예전에는 내가 빡친 게 있었다? 그러면 방송 켜가지고, 아, 씨발, 족같네, 진짜. 이러면서,
아니, 그걸 미리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어떻게 10분 전에 취소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건데, 요즘 정치는.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다음에 또 저기 하면 되지. 괜찮아. 날이나 괜찮아. CK 나가도 돼.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대타 한번 할수 있는 분들 구해볼까요? 이러면서 더 괜찮은 척, 밝은 척을 해야 팬들이 더 화나. 으, 씨발! 이러면서. 내가 알지, 알지. 근데 이거는 10분 전에 취소는 좀 이제, 아니 또 나린이가 또 내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 했다 그러면은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어가지고 아이 사람은 이 돼지는 지일도 아닌데 개새끼가 왜 남의 BJ들 일에 이렇게 사사건건 껴들지 씨벌 새끼 이러면서 저를 별로 안 좋아할 수 있기 때문에 함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자또 호사가로서 예 남의 일에 굉장히 또 참견이 많고 남의 일에 관심이 많고 예또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돼버리네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하고 근데 슬픈 일이 다가있네. 길게 보면은 또 그게 아니지, 얘들아. 시원하게 하라고? 아이, 난 시원하게 안 하지. 안 하고요. 예.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딱 만개 받으면은 바로 예, 그 누구든 어떤 BJ, 여자 BJ든 불러서 조금 이쁜 여자 BJ. 위치는 솔직히 내가 장담을 못 하고요. 좀 이쁜 여자 BJ 불러서 예, 술 먹방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예. 당장 얼굴 담고 싶어요. So go, let me show you to the top. 할 거면 학고는 걸러 학고는 걸렀는데 아니야 학고 중에서도 원석이 있을 수가 있어 너무 학고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럼 여자 BJ로서 학고의 기준이 뭐야? But will you stop me, 일단 일반 BJ에다가 일단 까따에서 들어왔다 스벌러마 더 욕해봐. 아 나린이야? 나린이 맞아? 아 신나린 아니야? 만약에 신나린이었잖아? 야라 이 씨발년 하면서 바로 욕박을라 그랬는데 장난이고 근데 나린이는 좀 저는 이제 그냥 좀 굉장히 귀여운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귀여운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또 너무 내가 방송 켜고 너무 조리돌림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약간 좀 와해시킬 수가 있는데 그 와전시킬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못 박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전 신나린도 좋아하고 이유란도 좋아합니다. 예, 아시겠죠? 어몽 그만 얘기해 이 개새끼야 나 오늘 내 방송 할 거야 일단 내 방송하고 새벽 시간대 뭔가 좀 새벽 3시 4시쯤에 이제 할거 없어가지고 이제 쫙 이러고 의자에 등받이 기대고 딱 이러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랑 의미 없는 대화하고 있을 때 그때 그런 게 열리면 바로 나가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은 에바야 지금은 에바 세바 드록바 완전 알겠죠? 형 그래서 술 먹방 언제야? 만개 채워지면 20번 할게 근데 만개안 채워질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미리 얘기해 놓은 역캠들은 좀 있었어 새벽에 할거 없으면은 새벽 2시쯤에 택시 타고 올수 있냐고 한 5명 정도가 수락을 했어요 예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학고라는 얘기예요 학고라는 얘기입니다 학고지만 그래도 뭔가 같이 술 먹으면서 좀 약간 헬파티 날랑말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도 있고 서로 티키타카가 될수 있는 저는 그런 거를 보고 연락을 했습니다. 다섯 명의 역캠한테. 예. 아, 일단 얘기할게. 요밍, 박학, 말랑꾸 아니야. 됐지? 아니라고 나는 얘기했어. 못 박아서 얘기했다. 나 요즘 역캠방 많이 돌아다녀. 뭔가 나중에 이제 술 먹방이나 뭔가 좀 같이 할수 있는 게 있으면 하려고. 원래 돌아다니지 않아요. 원래는 안 돌아다니지. 원래는 내가 안 돌아다녔었지. 코트 너는 역캠 술 먹방 하지 마 노잼이야 너는 학고랑 하면 노잼이야 이러는데 그거는 너만의 착각 이제 그때 방송감이랑 지금의 나의 방송감은 달라 이제 막 역캠 불러다가 뭐 대도 않는 달달각 잡고 그지랄 안해 아이 그때랑 지금이랑 좀 다르다니까 뭔가 나는 이제 티키타카 하면서 나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할수 있는 그 역캠이 좋다 이 말이지
좀 나를 세게 대해줄 수 있는 근데 내가 워낙 좀 캐릭터가 좀 세다 보니까 좀 그렇게 잘 못해. 달달각이 문제가 아니고 학고는 재미가 없다. 너무 너네 학고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나 같은 중고는 좀 그래 서운해. 나 같은 중고는 말이야 이 학고를 너무 무시하잖아. 그러면 약간 나 같은 중고는 기분이 좀 듣는 그 기분이 안 좋아. 아, 이 메이저는 무슨 뭔 메이저야. 만달이 찍은 지 지금 한참 됐는데. 그래도 좋다 얘들아. 너네가 지금 나를 봐주러 3,000명이나 와줬잖니. 그것도 오프닝에서. 난 이거들 이거라도 좋아. 아, 그리고 아프리카 아즈 개그 넘버 1 바로 임대가 복귀했습니다. 자, 임대 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 임대 같은 경우는 이제 뒷광고를 했지만서도 그 수익 창출이 이렇게 그 거부되는 3개월이라는 그 유예 기간 안에 복귀한 것이 아니라 4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 임대가 그래도 양심이 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예? 우리 임대는 양심이 있는 친구예요. 예? 아시겠죠? 예. 그 수익 창출이 이렇게 안 되게끔 돼버린단 말이야. 근데 그걸 어찌됐건 우리 임대 같은 경우는 4개월 만에 돌아와서 자신의 진정성을 입증시켰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대 아시겠죠? 얘기 그만해주세요. 예, 우리 임대. 아, 양팡씨는 언제 복귀하냐고요? 양팡씨는 언제 복귀할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3개월 넘겼지 않았나요? 예, 3개월 넘겼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라고요? 코트님 코로나 없어지면 코트님 버스킹 보고 싶어요. 아, 그것도 괜찮다. 버스킹도 한번 하면 좋겠네. 근데 일단 코로나 절대 안 없어질 것 같고요. 자, 우리 NS 별별별님께서 한 개 팬가위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형님 최고의 지리에 술 먹방 시즌 3 언제 하나요? 영원히 없을 거예요. 예, 제가 뭐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기고 그런 그 술먹방 시즌 3 빌드업을 하려면 일단 제가 여자친구가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여자친구 없기 때문에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은 합니다, 여러분들. 예. 지금 외지레가 가능하겠냐 물어보시는데, 그쵸? 예, 좀 당장은 힘들겠죠. 예. 당장은 힘들겠지. 뒷광고 앞광고랑 말이 왜 생겼지? 근데 어차피 광고 표시 의무 안 지킨 건데 의미 부여하네. 야라, 이 병신 멍청한 돌대가리 밥솥 대가리 이런, 이거 완전 깡통 대가리 새끼네. 블랙홀이. 야, 이 멍청한 새끼야. 광고라는 걸 표시를 안 해놨고 사람들은 그거 진짜 자기가 자기 돈 주고 산 줄 알고 그래가지고 그게 광고 효과가 앞에서 이건 광고 비용을 받고 광고를 하는 겁니다. 광고 비용을 안 받고 하는 겁니다. 이거랑은 틀려. 비응신 새끼야. 좀 은박지 대가리가 있냐? 좀 존나 멍청하지 않냐? 저런 얘기 하는 애들. 어떻게든지 뭔가 까고 싶은데 대가리 든 게 없어. 그래가지고 주절거리고 싶은데 대가리 든 게 없어가지고 개소리 하고 자빠진 거지. 바로 인정이고요. 예. 왜 이런 월크를 3,000명밖에 안 보지? 아, 우리 아모 형님께서 거의 이 정도 그 멘트는 저한테 있어서 약간 그겁니다. 별풍선 1,000개 같은 멘트예요. 아주 저희 자존감이 올라가는 멘트였고요. 예. 어떻게 이런 월클이 3,000명밖에 안 보지? 3,000명이라도 보는 게 어딥니까? 솔직히 이런 족 같은 왁구를 가지고 이런 뭔가 불쾌감을 줄 수 있는 100kg 넘어가는 이런 초고도 비만이 캠 앞에서 그냥 주둥이만 터는데도 3,000명 보고 있다. 이건 이제 그래도 그나마 방송 능력으로 제가 이런 걸 상세해 가면서 방송을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예. 은근히 까는 거 아님? 그게 아니라 시대가 바뀌었잖아. 솔직하게 말할게. 내가 5년 전이었잖아. 5년 전이었으면은 저 진짜 아프리카 지금 한 상황 안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5년 전이었으면 상황 안에 들어갈 수 있었죠. 예? 아닙니까? 그때는 방송을 잘하고 재밌는 게 우선이었어. 이미지 이런 거보다. 근데 지금은 이미지가 중요해. 진짜 이미지가 중요해.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양날의 검이야. 리플 영상 다 봤다. 이젠 이 없이 살 수가 없다. 더 올려줘라. 알겠습니다. 새우탕 형님. 나이 또 나이 또 야미 고맙습니다. 영정 먹고 그래. 아니 난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뭔 줄 알아? 지금 3,000명이라도 보는 게 다행이야. 왜냐면 영정을 당하고 나서 이제 아프리카 딴 데 유튜브에 유배를 갔단 말이지. 그러고 나서 4년이라는 공백 기간 동안 있다가 여기 와가지고 하는 거 이거 진짜 쉽지 않아. 어찌 보면 진짜 BJ계 바퀴벌레가 나야. 유튜브 그 스트리밍 황무지 시절 때 구독자 빵명에서 시작을 했었던 거고 구독자 빵명에서 44만까지 올렸었고 내가 내 스스로. 그리고 이제 그거지 부채널도 아프리카 와가지고 지금 키워놨고 18만까지 키워놨고 풀영상 채널 그런 거지. 웬만해서는 이런 폭풍우가 지나가고 나면 말빨이고 뭐고 다 뒤져가지고 사람이 기가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솔직히 아프리카 넘버원 드리퍼인데 오빠가 왜 3천달이야 시벌람. 근데 이런 넌 약간 놀리는 것 같다. 신나는 기회 새끼야. 맞아 형이 최고야.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 BJ 중에서 이제 좀 옛날 BJ들 있잖아. 최근에 옛날 BJ 올라왔던 거 그 우리 카페 있거든. 진짜 철구랑 이런 BJ들이 대단한 거야. 방송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다른 플랫폼도 유배를 갔다 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시청자 수 많이 찍고 이러는 게 애초에 사람 자체가 매력이 있다는 거야. 우리 동시대 때 방송했던 BJ들 지금 어떤 줄 알아? 유튜브로 전향했거나 방송을 접었거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난 깜짝 놀랐다. 그 소우루니님 얼굴 간 거 보고. 소우루니님 얼굴 가셨더만. 얼굴 가고 유튜브에서 먹방하고 막 그랬더만. 소우루니 얼굴 봤어? 보여줄까? 소우루니 먹방. 그래. 안녕 친구들. 훈이야. 이번에는 저번 시간에 나도 처음이야. 빛의 맛을 표현해야 되는데 소우루니 몰라? 와 이제 소우루니가 잊혀졌구나. 소우루니 이제는 밥을 먹어도 옛날에 이렇게 가면 쓰고 방송하던 예, 그 소우루니 예. 1세대지 이런 사람들이 1세대 BJ들의 근황 어떻게 되었는가. 바로 다 좋지가 않아요. 보면은 다 좋지가 않아. 지금 보면은 진짜로 윤태훈이승 저 때는 이제 서로 기싸움을 많이 했어. 저 당시에도 나름대로 좀 팬덤 싸움 한다고 이제 노래를 부르니까 둘 다 은비니까 이제 빠순이들이 많았어 솔직히. 빠순이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야 너는 코트보다 기교가 안 되잖아. 야 너는 소울우니보다 고음이 안 되잖아. 이러면서 야 이 개 같은 년아. 이러면서 머리끄댕이 붙잡고 둘 다 막 싸웠었어. 그러면서 이제 둘 다 신경전 버리다가 하루 뒤지게 싸운 날이 있었지. 자 언급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 채팅창에서 직접적인 언급하지 마세요. 그 가면서 씨발 병신 개새끼 보세요. 이 병신 새끼 노래 뒤지게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포맨에 못해. 누가 더 잘합니까 여러분들. 이러면 둘 다 방송 켜놓고 유치한 정치지라고 그랬었지. 너무나도 유치한 행동이었었어.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복귀하고 나서 소우루니님 언급하면서 뭐 그때 뭐 그런 추억이 있었다 이러면서 이제 다 풀고 했지. 지금 나랑 이렇게 사이가 안 좋거나 뭔가 그런 좀 BJ는 없어요. 지금 뭐 그런 게 없어갖고 전혀. 예전에는 좀 몇몇 있었어. 일단 닐렉스랑 뭐 소우루니님이랑 또 이제 몇 명 있었는데 지금은 다 풀었지. 김태환, 그지? 태환이도 진짜. 명을 끊고 살짝만 간지럽히면 닦았지.
릴렉스도 진짜 옛날 생각 많이 나네요, 여러분들. 릴렉스랑도 진짜 좀 많이 싸우고 그랬는데. 처음. 신태일이랑은 싸운 적 없어요. 신태일이랑은 뭐 저랑 시대도 안 겹쳤고, 그랬었습니다. 아, 승량이랑 풀었냐? 풀었죠. 예, 풀었죠. 풀었는데 이제 서로 언급 안 하고, 서로 좀, 그거 안 하기로 했어. 서로 언급 안 하고, 각자 갈길 가자고. 그렇게 해서 풀었지. 영원히 좀, 그러니까 그런 거지. 약간, 그 최근에 그거 있더만. 스윙스. 쌈디. 스윙스 쌈디가 둘이서 이렇게 그 콜라보를 했더라고요. 그 이번에 쇼미더머니 때 역사적인 무대 아니었어? 사이가 좋아서 풀었다거나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서로 이제 언급하지 말자. 그냥 그런 거지. 절대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아니니까. 그런 거지. 아무튼 그 느금마 엔터테인먼트 예그 멤버들은 좀 얘기를 좀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자꾸 제 방송에 와갖고 나는 진짜 거의 일일일테일이야. 일일일테일을 언급을 해. 나랑 잘 어울리나? 느금마 엔터테인먼트랑? 왜 옷가상 엔터테인먼트를 자꾸 언급을 하는지 모르겠어. 옷가상 엔터테인먼트에 무슨 일이 생기잖아? 내 방송에 기어 들어와가지고 애들이 존나 얘기해. 뭐가 어쨌네 저쨌네 하면서 업보라고 나랑 잘 어울려? 감성이 비슷해.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 제가 진짜 선구안이 있는 게뭔줄 아세요? 내 선구안 쿠크다슬님 요즘 잘 나가잖아. 쿠크다슬님 요즘 떠오르는 또 신의 그 역캠이잖아. 약간 덕자님 같은 느낌으로다가 나는 이분의 가능성을 미리 알고 있었다. 물론 내가 방송적으로 도움 준 적은 없지만 지금 이제 딱 수면 위로 올라오고 여러분들한테 각광을 받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뭐냐? 저는 쿠쿠다스님 채널이 이미 두달 전에 구독이 돼 있었어요. 저는 쿠쿠다스님 영상을 많이 보거든요. 보이시죠? 예, 옛날 영상까지 해가지고 난 계속 봤었어. 이게 조회수가 몇백 달이고 막 그랬어도. 왜냐? 난 이분 잘될줄 알고 있었거든. 요즘 내가 선한 영향력에 대한 굉장히 좀 연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갈수 있는 길은 아니야. 이미 나는 뭐 그런 쪽으로 갔게 되면 난 오히려 더안될 사람이야. 그게 무슨 선구안이야, 씨발. 아니, 잘될줄 알고 있었는데, 오, 생각보다 빨리 잘 됐어. 나는 이분이 한 내년쯤에 뭔가 좀확 뜨지 않을까? 일단 꾸준히 계속 하다 보면 기회가 온다라는 게 이런 쿠쿠다스님을 보면서 난또 느꼈어. BJ들 중에서 죽는 소리, 앓는 소리 하는 새끼들이 존나게 많아요. 아, 왜난 저렇게 될 수가 없을까? 왜 나한텐 기회가 안 올까? 그 미동도 없는 채팅창 앞에서 1인 극하는 그 비참함.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힘들다, 어쩌다, 어쩌다 해가지고 막 그런 얘기 존나 많이 해요. 그러면은 이제 어차피 한 얘기는 똑같아. 열심히 해라. 방송 열심히 하고 그냥 매일같이 키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게 같은 시간에 매일같이 방송을 켜라. 꾸준함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 이런 맞아. 얘기를 선길 했었지. 최고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응, 감스트 하는데 그건 맞지. 그건 맞아. 근데 나는 두달 전에 이미 쿠쿠다수님 구독자였어. 나의 선구안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 인정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그래서 너는? 나? 나? 내가 왜? 아, 꾸준함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근데 진짜 초심을, 처음이랑 지금까지의 초심을 꾸준히 지키는 BJ나 유튜버? 있겠지. 있는데 문제는 뭔줄 알아? 그렇게 꾸준함을 지키면서도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돼. 뭔가 매력이 없나 봐. 꾸준하게 방송 시간 지키면서 진짜 선구안으로 자기 앞길은 목포노 그렇게 키토스. 쭉 갔는데 인기가 계속 떨어져. 근데 그거에 대한 이유를 못 찾는 거야. 그런 케이스도 봤어. 굉장히 여러 가지야. 케이스가.
지압 구실은 못하노. 알겠습니다. 방송 열심히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방송을 키고 휴방을 하더라도 얼굴을 비추고 내가 이러이러해서 오늘 휴방을 좀 해야겠다, 얘들아 나 좀 미안해 오늘 좀 쉴게, 이렇게 얘기하고 좀 끌 수 있도록 노력을 할게요. 그래도 혹한기 다녀오고 나서 다음날에 켰잖아. 아시겠죠? 아줌마 왜 철구 왜 런했다니? 뭔 말이야? 철구 방송 잘하지 않았었어? 오늘 결론이 뭐야? 어찌됐건 철구의 결론은 오늘 나빵을 하게, 그러니까 앞으로 방송 시간대로 옮기겠다 뭐 이런 거 아니야? 아니, 팬코드로 가자 그냥. 아 귀찮아. 철구가 그랬음 방송으로 뜰 확률보다 로또 1등 확률이 더 높다고, 그래서 BJ 하지 말라는 거임. 그건 지가 잘 모르고 하는 말이지. 비영신 새끼 생각이 갇혀 있어가지고. 그 새끼 요즘 보면 대가리가 굳었어. 딱딱 대가리 새끼. 완전 목탁 대가리야 그 새끼. 어? 그 새끼 하는 말 절반은 걸러 들으세요 여러분들. 예. 자 일단은 철구. 인기. 너무 그러지만 힘들어서 그런 걸 거야. 아까 전에는 남순이 팬이었고 지금 왔다. 전화 받으면서 지금 가음신호부터가 딱 철순이다. 야 말해봐, 네가 말해봐.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남순이 팬이었고 지금 왔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냥 말해봐라. 조이루. 조이루 인정합니다. 예. 조이루 인정합니다. 순간 당황했네. 예. 얘기를 좀 그만하세요 여러분들. 왜 자꾸 내 방에서 다 BJ인걸 하십니까? 감스트 대단한 BJ, 봉준이 대단한 BJ, 교희로 대단한 BJ, 김석태 대단한 BJ, 남순이 대단한 BJ. 얘 코트 된 이 새끼. 야라 이 씨발 새끼야. 얘 개새끼네 이거. 씨발남이 대단한 BJ라고 하란 말이야 이 개새끼야. 어? 아 존나 기분 더럽네 이 개새끼 이거. 어 씨발 새끼. 예. 그게 맞지. 뽕땡고. 몇 시까지 방송하고 결론이 뭐야? 방송 시간 옮긴다는 거 맞아?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거 또 100개로 통금 팬가이면 나이또? 나이또? 이야미 고맙습니다. 런한 거야? 결국 런이야? 쫄아서 런? 뭘 쫄아서? 쫄 게 뭐 있어? 오늘 뭐 대단한 컨텐츠 있었어? 결론은 내일 봐야지 또 바뀌겠지. 내일 봐야 된다. 열심히 하겠지. 열심히 할 거야. 아마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오늘 운영자님이랑 얘기한 것 중에서 그 아직 확실하게 모른대요. 대상 시상식이 오프라인으로 할지 온라인으로 할지 모르겠다. 지금 이대로라면 뭔가 좀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이거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 말씀하시더라고. 그 온라인으로 해야 될 것 같다. 만약에 온라인으로 하시면 코트님 참석하실 의향 있으세요? 예 라고 했어요. 오프라인은 솔직히 좀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내가 얘기했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확정일 거야 아마. 온라인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나는 오늘 또 한 번 그걸 느꼈어. 아니 그냥 아싸리 3단계로 계속 가면 될 것이지 왜 그걸 또 2.5단계니 뭐니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올리냐 이 말이지. 지금 2단계도 나는 이해가 안 가. 아싸리 3단계로 가야 돼. 경제가 얼어붙건 어쨌건 이거 국민들의 저기 더 중요한 거지. 이거 코로나 때문에 다들 염증 생겨가지고 환멸 느껴지잖아. 야 아니 솔직하게 말할게. 아니 진짜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9시 이후에 뭘 다 닫는다고 될 게 아니라 9시 이전에는 무슨 코로나는 사람을 비껴가? 9시 이전에는 코로나가 안 지나가? 다 걸려. 24시간 걸릴 위험이 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 국민이 그냥 아싸리 그냥 진짜 한 달 정도만 좀 집에서 3단계로 좀 있으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9시 이후에는 안 걸린다라는 뭐 그게 있어? 없단 말이야. 생각이 감사합니다. 3단계 한다라면 코로나 극복 가능. 3단계 하면 코로나 극복 당연히 가능하지. 10년 만에 고민하다 팬가입한다. 야, 한 달이면은 가능하지.
엄청 줄어들걸? 한 달이면? 넌 피해가 없으니까 이 지랄하는 거지 라고 하는데 코로나 걸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들 조심하게 되고 그런 거잖아. 왜 그렇게 비꼬아서 듣고 비아냥거리고 그러냐. 나의 생각이야. 어? 나의 생각. 한 달 하면 될 거야. 내가 봤을 땐 된다고 봐. 그러니까 나를 좀 대통령으로 좀 밀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대통령이 된다. 바로 3단계 올려버릴게요. 집 밖에 나오는 새끼 곤봉으로 다 두드러 잡을게요. 이 씨발 새끼들 하면서. 예? 전 국민이 다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PT 체조도 아니고. 어? 맞잖아. 마지막 그 왜 구호를 외쳐가지고 왜 다시 1부터 다시 해야 되냐고. 어? 이거 안 끝나. 나를 대통령으로 좀 밀어주세요, 여러분들. 저 진짜 대통령을 좀 밀어주면 안 돼. 다음 임기 때 제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테니까 여러분들 좀 표를 많이 주시면은 아프리카 전체 표를 제가 다 받게 된다면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진짜 코로나 바로 없앨 수 있어요. 예, 저는 가능합니다. 3단계 바로 올린 다음에 집 밖에 나가는 새끼들 아 그리고 아파트 자체에다가 내가 바리케이드 쳐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마트랑 이런 데서 다닐 때 뭐 식료품은 받아야 되니까 식료품 받는 거에 있어서 2미터로 딱 간격 두고 뭐 필요한 게 있으면은 집에다 좀 이렇게 배송해주고 약간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대통령 되면 예? 청와대 브이로그 올려줄 거 그럼 뽑을게. 청와대 브이로그 예, 바로 예 감사합니다. 저를 대통령으로 좀 밀어주세요, 여러분들. 무소속으로 바로 출마할게요. 예. 형은 대통령 되면 잔치기나 하겠지. 옛날에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창녀가 대통령이 된 영화가 있었어. 그 영화 아세요? 창녀 대통령 영화? 대통령 임기 2년째 코로나 몰라? 끝났지만 경제도 끝날 판 출산율 몰라? 경화. 아니 이걸 모른다고? 대한민국 헌법 1조라는 영화를 뭐야? 몰라? 대한민국 헌법 1조 영화. 안녕하세요. 기호 3번 윤군입니다. 선거 공약은 다이어트 공약입니다. 홍등가에서 실제 촬영했던 제1조. 제1조. 그래 이 영화 2003년도 이제 여기 나오시는 분들 다 창녀예요. 창녀 역할로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창녀를 대통령으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발칙한 어떤 상상이지. 창녀들이 대통령을 하는 바로 그런 세상. 예. 컨셉 존나 웃기다고. 아니야 근데 나름 재밌었어. 예지원 씨 나오고 여기 뭐 재밌었어 나름. 포스터 보니까 기억나는 기회. 그래. 순수 병신이라고. 존나 웃기네. 이제 창녀이긴 하지만 뭔가 정의감을 가지고 있어서. 몰라 아무튼 그 나 영화 내용 자세히는 기억 안 나는데 개씨 막장이지. 저때 막장 영화 많이 나왔어 얘들아. 근데 그 중에 재밌는 영화들도 많이 있었지. 두사부일체라든지 뭐 이런 영화들 조폭 영화들이 굉장히 성행하던 시기였어 저 당시에. 지금은 조폭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딱 봤을 때 역겨워. 지금 요즘 같은 경우 야인시대 나오면은 안응할걸? 흥하기 힘들 수도 있어. 어찌됐건 폭력배들이니까 조직폭력배들 거기에 대한 이야기니까 저 당시에 이제 야인시대라든지 뭐 조폭마누라라든지 두사부일체라든지 이런 조폭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조폭의 이미지가 어땠냐면 의로우면서 좀 의리를 지키고 과묵하고 좀 멋있고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조폭 미화가 돼가지고 애들이 막 친구 명장면 따라하고 그런 게 굉장히 많았지.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조폭 영화 나오면은 조폭 미화라고 바로 불편해하고 그러잖아. 근데 이 부분은 맞는 것 같아. 밖에 나가서 길거리 쌈박질이나 하는 비영신 새끼들이 뭔 미화를 받고 걔네들 어찌됐건 다 선민들 피 빨고 돈 뜯어가고 삥 뜯고 이런 새끼들인데 칼침이나 놓고 병신 새끼들. 이런 불편함은 아주 좋다 뭐 이런 말입니다. 예.
맞아. 조폭 미아는 진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사람의 힘은 이 물리적인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위치에서 나오는 힘이 제일 중요해. 어? 진짜로. 학창시절 때나 뭐, 어? 저 주먹 가지고 저길 했지. 지금 같은 경우는 완전 다르지. 응? 그럼. 맞아. 물리적인 힘은 중고등학교 때나 통하는 거야. 성인 되면 물리적인 힘보다 자신의 위치에서 나오는 힘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돈을 많이 벌고 여성분들은 외모도 많이 가꾸시고 그게 나한테 나오는 힘입니다. 예? 인생을 좀 그런 물리적인 힘보다는 위치의 힘 이게 중요합니다. 나 근데 왜 자꾸 이빨에 이게 저기가 끼지? 치석이 끼지? 와 뭐지? 이빨 닦았는데? 포카리 먹으면 이제 치석이 쌓이나? 뭐야 이게 왜 이래? 앞니빨 굉장히 찝찝하네. 제대로 닦아야 된다고? 저는 이빨 닦는 시간이 1분을 안 넘어요. 존나 빨리 닦어. 딱 짜가지고 이러고 그냥 끝내. 오래 못 닦겠어 찝찝해서. 포카리 많이 보이네요. 포카리 다이어트 알아요? 자 여러분들 롤프리카 롤프리카 하면서 여러분들 불만 많으신가요? 롤프리카에 불만이 많으세요? 근데 롤프리카가 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랜만에 예. 술 한잔 드시죠 형님. 롤프리카가 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같은 경우도 저도 뭐 맨날 또 빨방이니 또늘의 이슈니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맨날 새로운 것좀 개발해라 새로운 것좀 해라 새로운 것좀 해라 이러니까 보라를 할 의미를 못 느끼는 거야. 아싸리 풍선을 받더라도 방송적으로 그렇게 받는 풍선보다 그냥 CK 나가가지고 열심히 활약하고 BJ들이랑 이렇게 티키타카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받는 풍선이 좀더 개꿀이라 이 말이지. 솔직히 요즘 같은 경우 진짜 메이저들 중에서 보라 매일매일하는 BJ 누가 있어. 다 힘드니까 이쪽으로 빠지는 거야. 풍도 달달하고 그러니까 유튜브 각도 나오고 하니까. 시조세? 아 시조세 요즘 맨날 해? 시조세는 롤 안 해? 아 그러네. 시조세 그럼 지금 뭐 해요? 시조세 요즘 뭐 합니까? 요즘 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요즘 시조세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시조세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됩니까? 어? 날아갔어? 날아가 왜 가? 요즘 방송 잘 안 해? 왜 사라졌어? 호캉기 하고 왔어요. 계곡 갔다 온. 호캉기 하고 왔다고? 계곡 갔다 왔다고? 요즘 BJ들 호캉기를 많이 하네. 이 호캉기를 그래도 비글즈 방송을 보고 호캉기를 이렇게 좀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비글즈가 뭘 딱 하면은 그 다음날에 똑같이 컨텐츠를 하는 그런 크루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 저 비글즈끼리 이렇게 뭐 단톡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명 이렇게 조리돌림하는 그 컨텐츠도 다음날 애들 막 따라하는 크루들 은근히 많아서 뭐 그런 게 있더라고. 아! 맞아요. 강크루예요.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예. 정확하시네요. 시청자 평균 만 명 vs 풍 한 달 100만 개. 시청자 평균 만 명 풍 한 달 100만 개? 만 명 이하라는 얘기지. 그럼 9천 달에 찍고 풍 한 달 100만 개 받을게. 돌대가리 새끼야. 거기에다가 풍 한 달 100만 개 하고 거기다가 시청자 100명 이걸 적어줘야지. 이 새끼는 대가리가 멍청하니까 이런 걸 제대로 못해요. 빠져나갈 구석이 있잖아. 돌대가리 새끼네 완전히. 다쿠지 개새끼야. 9999달에 찍고 거기서 100만 개 받으면 되는데 만 달에 딱 찍으려고 하면은 바로 19세 걸어버리면 되는데. 아 좀 여자친구 얘기 그만해라 개새끼야. 대답해줄 때까지 계속 치네 저 새끼는. 비응신이 헤어졌어 임마. 얘기를 내가 그러니까 내가 뭐 그게 뭐 PTSD 막 이런 게 아니라 언급을 안 했으면 좋겠어. 솔직히 언급을 안 나왔으면 좋겠어. 나 이제 내일
나 이제 한 내일 모레쯤 되면은 나 이제 공지 지울 거야. 헤어졌습니다. 이 공지 지울 거고 좀 안력 좀 그 얘기를 안 해야 돼. 여러분들이 좀 얘기를 좀 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얘기 좀 하지 말아 주세요, 여러분들.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제 앞으로 근데 그래서 금지어도 걸어놓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제발 예, 언급하지 맙시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같고 보검 절도 사건 선천 없음 이거 뭐야? 라고 말씀드려서 3일 차에 가면서 형은 해드지야. 아 보겸님이 이렇게 생활하는 지금 그 유튜브 영상 찍고 하는 곳에 애들이 와가지고 절도를 했어? 도둑질을 해갔어? 경찰도 먼저 학교에서 다 알고 있다고. 아 이 동네에 살면서 제가 봤을 때는 도둑입니다. 이게 확실히 그 맞춰가지고 친구들 그리고 그 뭐 뒤에 따랐던 친구들도 아마 지금 조서 다 쓰고 지금 아마 출두 명령 다 받았을 겁니다. 언제까지 경찰서 나오라고. 네, 저도 그 아까 그 경찰 그 팀장님한테 연락 받았습니다. 그 조만간 전화 드릴 테니까 한번 와달라고. 애 새끼들이 겁대가리가 없다. 진짜 맞지? 애 새끼들이 진짜 겁대가리가 없네. 저희 가가지고 왜 훔치냐 남의 물건을? 어? 도둑놈의 새끼들. 뭐 보겸님 저 뭐야 그 시골에서 뭐 컨텐츠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애 새끼들 담장 넘어가지고 뭐 담치기 해가지고 물건 다 훔쳐갔나봐. 미친놈의 새끼들. 나였잖아? 나였으면 저 CCTV 없는데 딱 얘들아 잠깐 일로 와봐. 야 얘들아 그러면 안되지. 거기서 유화각 잡은 다음에 CCTV 없는 사각지대 데리고 갖고 야 이 씨발년아 뒤질래? 대가리 피도 안 마른 씹새끼야. 야 야 이 개새끼야 니 물건이야? 이 씨발놈 맞나? 야 뒤질래? 어? 부모님 모셔와 이 씨발새끼야. 바로 저는 예 조합해버립니다. 예 그렇게 해야 애들이 정신을 차려요. 그렇게 해야 정신을 차려. 난 그렇게 생각을 해. 맞아야 돼. 두드러 맞아야 돼. 역관광이라고 하는데 절대 아니고요. 제가 지금 살이 많이 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주먹이 운다 여파 때문에 그런 거지. 저희 부모님 노래방 하시잖아요. 우리 엄마 노래방 하잖아. 근데 노래방을 하는데 10대 애들이 그 당시 이제 코인 노래방이 많이 성행하고 하다 보니까 일반 노래방들이 많이 죽었었어. 그래가지고 한 시간에 울며 겨자 먹기로 애들 낮 시간 때 막 5,000원에 막 켜주기 5,000원에 한 시간에 켜주고 막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았었어. 이제 그렇게 있는데 애들이 이제 우리 노래방에 온 거야. 한 8시쯤에 그렇게 왔는데 여자애들이랑 남자애들하고 삼삼오하고 7명 정도가 온 거야. 그렇게 와가지고 여자애 한 명이 이렇게 고양이를 이렇게 안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고양이 이거 들여보내면 안 된다고 엄마 얘기했는데 아 진짜로 저희 깨끗하게 놀게요 사장님. 야 니네 그 땅에 침 뱉지도 말고 니네 담배 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알겠대 알았다고 하고 진짜 저희 깔끔하게 놀게요. 그래가지고 걔네들 나갔어. 근데 문을 열고 치우려고 보니까는 탁상 위에 슬라임이 막 있고 슬라임 한 마리가 있고 뭐냐 그럼 뭐냐면 이제 땅을 침을 이제 땅에다가 안 뱉고 탁상 위에다가 침 가래침 뱉고 뱉은 데다 또 뱉고 하니까 슬라임 한 마리가 만들어지고 막 진짜 담배도 여기저기 다 날라가져 있고 그렇게 된 거야. 음료수도 막 이렇게 병 다 저기 돼 있고 누가 보면 그 술병 거기 진짜 싸운 줄 알 정도로 그렇게 하고 엄마가 그거 치우면서 막 역정을 내는 거야. 근데 나는 이제 그 당시 이제 애들 나가고 나서 가면서 애들 싹 마주치고 손님 있었나 보네. 이러고 나 이제 들어가 갖고 엄마 나왔어. 이렇게 했는데 막 이러는 거야 엄마가. 그래서 왜 때문에 근데 이걸 다 얘기를 해준 거야. 쟤네들 담배도 안 핀다 그러고 침도 안 뱉는다 그러고 저 이상한 짓거리 안 한다고 얘기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담배 피고 다 그랬다 그러지고. 아 진짜로? 근데 거기다가 맞아 거기다가 뭐였냐 검은 봉다리에다 소주를 두 병을 들고 온 거야. 비응신 개새끼들이. 그래가지고 그 노래방 가면 기본으로 나오는 그 마카로니 있잖아 손가락에 껴서 먹는 거 그 과자 그거를 계속 퍼다가 먹었거든 거지 같은 새끼들이. 그래서 엄마 가만히 있어봐 그러고 난 바로 나가가지고 애 CCTV 보니까 지하주차장 쪽 내려간 거야. 오케이 니 뒤졌다 그래가지고 거기 3층이었거든 그때 좀 몸이 좀 날렵했어. 존나 뛰어내려가가지고 야 하니까는 뒤에 딱 돌아봐. 예? 저요? 이런 거야. 너 이 씨발년아 싸대기 빡 때렸지. 때리고 나서
옆에 있는 남자의 가슴팍을 팍 찼어. 일로 와, 이 개새끼들아. 니네 일로 와. 이렇게 해가지고 저 뭐야 구석지로 데려갔어. 데려가가지고 주먹으로 가슴팍을 한 대 팍 다 때렸어. 이런 시기발 놈들이. 야, 니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어디 어린 놈 새끼들 담배를 베 개새끼들아. 그러니까는 바로 경비실 아저씨가 딱 왔어. 경비실 아저씨가 딱 와가지고 어이 뭔 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이 새끼들 저 뭐야 우리 여기 노래방인데 아시죠? 아, 예. 이 새끼들이 담배 피고 술 처먹고 어 개짓거리 다 해놨다고 노래방에다가. 야 니네 학교랑 니네 부모님 이름 써. 그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경비 아저씨가 종이 갖다 드릴까요? 이러는 거야. 종이를 딱 주신 거야. 종이에다가 펜으로 싹 다 썼지. 부모님 번호랑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두드러 패고 집에 보냈어. 뭐 나중에 엄마가 거의를 걱정을 하더라고. 야 너 신고당하면 어떡하냐. 근데 그냥 그럼 넘어갔어. 자기들도 잘못한 거 안 거지. 그러고 나서 우리 노래방에 이제 와가지고 사과하고 다니는데 깨끗하게 정리 다 해놓고 가. 나는 그 뭔가 좀 말 안 듣는 새끼들은 두드러 맞아야 된다고 난 그래 생각을 해요. 예, 라는 내용의 라노벨 제목 좀 알겠습니다. 아, 옛날에는 내가 성격이 진짜 불같았어. 지금은 좀 많이 유해졌지. 나이도 먹고 체력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유해졌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진짜로 장난 아니었지. 야 음식 놓고 갔댄다. 촉법 소년 이거는 폐지해야 되는 게 맞아. 초등학생이 그 13살, 12살짜리 이런 애 새끼들 알 거 다 알아. 은근히 얘네들이 순수할 것 같지? 아니야. 악마는 나이를 가리지 않아. 아파트 옥상 같은 데서 씨발 무슨 화분 같은 거 밀어넣고 에이 이거 화분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긴 개새끼야. 화분 떨어지면 깨지는 거고 그거 사람 대가리 맞으면 죽는 거야 이 개새끼야. 근데 그걸 그냥 던져버린다니까 화분 같은 거를. 에이 재밌겠다. 던져버려. 그리고 밑에 지나가는 어르신들이 그 아줌마가 머리 맞아가지고 사망한 사건 있잖아. 근데 걔네들 처벌 안 받은 거 알아? 촉법 소년 이것 때문에 이 씨발놈들. 촉법 소년법은 사라져야 돼요. 일단 밥 먹방 할게요 여러분들. 예. 맞아 진짜 그게 문제야. 나도 어렸을 때 두드러 맞았어야 했는데 두드러 맞지 않아가지고 어렸을 때 우리 집 그 3층이었는데 1층에다 불 질러버렸잖아. 창고였는데 휴지 이렇게 말아가지고 깃털처럼 만들 수 있거든요. 휴지 뜯어가지고 거기 끄트머리에다 이제 다 불을 붙여 라이터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던져. 이 지랄 해가지고 불 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소방차 오고 난리도 아니었어 어렸을 때. 근데 그거 말 안 하고 계속 감추고 있었지. 내가 아는 거 아닌 것처럼. 그때 인간은 악하다는 걸 내가 느꼈어. 나도 악하구나 이런 걸 내가 느꼈어.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3층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거 보여줄게. 목포 파이어베 시절이라고 이제 여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얘들아.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어. 한 새벽 6시 7시 이럴 때쯤이었어. 그때 이제 새벽에 거의 아침 초아침 그때쯤이었는데 가만 있어봐. 목포시 상동 동물병원 치면 나올 것 같은데 아니구나. 목포시 상동 상동 가장 가까운 데가 주민센터. 여기 맞을라나? 맞네. 이제 여기가 이제 나 나왔던 상동 초등학교고. 여기야 여기. 일로 쭉 따라오면은 우리 집이 존나 잘 살았었어. 그래가지고 이때 이 건물 자체를 우리 아빠가 지었었다고. 우리 친아빠가 지었었거든. 이 친아빠가 지었었는데 이제 여기 3층에 이제 내가 살던 곳, 2층에 교회 있었고 교회는 그대로고 여기 1층에 이제 마트가 DC마트라고 있었어. 여기 사이에 보이지? 여기 사이에 공간 있잖아. 여기 한 3-4미터 정도 되는 그런 공간이 있어. 거기 이제 그 창고였어. 그래가지고 창고인데 약간 비닐을 초록색 비닐로 된 그런 그 창고였어. 무슨 소재라고 해야 되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아무튼 포장마차 그 비닐, 지붕 비닐 그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초록색으로 쭉 있었는데 거기 창고였어. 그래가지고 1층에 마트에서 뭐 라면 박스고 뭐고 이렇게 박스를 다 쌓아놓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아, 콩나물국 갖고 오라니까. 콩나물국 없어? 없었어? 어. 그래갖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어렸을 때 이제 그 뻘짓거리를 한 거야. 휴지를 돌돌 말아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계속 떨궜어. 멋있더라고. 뭔가 불비가 내려오는 것 같고. 어리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했는데 좀 크게 하나 말았단 말이야. 크게 존나 크게 하나 말아가지고 오케이 이것까지만 하고 집에 들어가겠다. 약간 겨울 때였어. 그래가지고 그거 쫙 내렸는데 불 붙였는데 후후후후 이렇게 하고 내려가. 그래가지고 거기에 딱 떨어지는데 불이 갑자기 번지는 거야. 그러면서 연기가 존나 타오르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서 그때 처음으로 약간 좀 그 공황이 오더라고. 그 공황이 오면서 안 되겠다. 아 나 너무 무섭다. 그래가지고 문 닫고 엄마는 안방에 자고 있었고 난 내 방으로 빨리 튀어가가지고 이불 덮고 그러고 자버렸어. 자는 척을 한 거지. 근데 한 20분 있다였나? 갑자기 엄마가 어머어머 세상에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뭐야 그 소방차 소리 있잖아. 그 소리 나고 해가지고 동네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제 나를 깨우러 온 거야. 어 학교 가야 될 시간 이제 가까워지기도 하고 야 태훈아 일어나봐 그래가지고 어 왜 엄마 이러면서 그때 막 이제 정말 영악하지 않냐? 어 그 어린 나이에 어 왜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이렇게 하니까는 엄마 이거 무슨 냄새야? 타는 냄새. 네가 불질러 놓고 개이 새끼가. 지가 불질러 놓고 엄마 이거 무슨 냄새야? 이러고 1층에 불 났다고. 어 진짜 어떻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아 너 빨리 씻고 저기 하라고. 어 잠깐만 이러고 가서 봤더니 불 끄고 거기 천장에 싹 다 녹아내린 거야. 그랬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 비밀을 계속 쥐고 있다가 나중에 얘기를 했지. 나중에 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이 썰을 방송에서 푸는데 애들이 안 믿는 거야. 주자간에 라는 제목의 라이트 노벨 제목 좀 이 지랄 하는 거야. 나는 실화가 있어. 내 실화 썰은 다 실화인데 애들이 안 믿으니까 빡쳐갖고 엄마 전화를 했지. 엄마 나 어렸을 때 그 목포 살았을 때 1층에 불났던 거 기억나지? 그치 그치 어 그때 어 기억나지 아침에 어 그거 사실 내가 불 지른 거야. 엄마가 한 7초간 정적 있으면서 말을 잊지 못하더라고. 그거 너였냐? 에라 미친 새끼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때 내가 그런 짓을 했다고 이제 이실직고를 했죠. 굉장히 나빴던 악행을 저질렀던 썰이네요. 예.